뽀로로와 크롱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한 마리. 몇 마리나 잡았나 볼까? 크롱! 뽀로로가 화가 많이 난 모양입니다. 크롱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? 배가 아프십니까? 열이 많이 납니까? 화장실에 자주 가지요? 그래. 배탈입니다. 다 나을 때까지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돼. 그러고. 어? 내가 만든 파이야. 크롱이랑 같이 먹어. 고마워, 루피야. 크롱은 배탈이 나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. 그래, 크롱. 뽀로로도 크롱이 많이 걱정되나 봅니다. 크롱, 열이 내렸구나. 크롱에게 좀 전해줄래? 어? 크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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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나눠 먹자구? 크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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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탈로 고생은 했지만 크롱은 친구들과 사이좋게 나눠 먹는 법을 배웠습니다.